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제품은 뭐 커스텀입니다. 네. 레스폴 예. 커스텀입니다. 네. 뭐 커스텀 샵, 레스폴 커스텀 샵 커스텀 네. 해가지고 그냥 잠깐만 가만히 들고 계셔보세요. 네. 그냥 선생님이 네. 광채가 나. 광채가. 어? 그냥 이 번쩍번쩍하네. 네, 번쩍번쩍하죠. 좀. 이건 사실 뭐 우리가 이걸 뭐 찍는다는 자체도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더 잘하시거든. 그렇습니다. 고객분이 더 잘 알죠. 예. 네. 이게 뭐, 이제 그만 찍지? 뭐, 알거 있나? 이거 뭐, 가장 전형적인. 커스텀이죠. 예. 네. 그 아류작, 수많은 아류작들. 이게 마호가니 바디죠? 그럼 뭐 이게 엘더겠습니까? 메이플 아니죠? 자, 하얀데, 예. 네. 하얀데. 뭐. 뭐 죽입니다. 네. 뭐 그리고 다른 거 하고 할게. 뭐다 에보니. 에보니죠. 네, 흑단. 에보니. 네. 에보니고 이거 여기 있는 거 예, 이거 아시죠? 커스텀샵은 꼭 이렇게 저는 이 따로 나. 기타만 보면은 예, 랜디 로즈가 항상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예. 우리나라 분들 랜디 로즈 기타리스트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냥 선생님 연주 듣죠? 그럴까요? 이거 뭐, 다 아시죠? 예, 뭐, 다 하시고, 예. 이렇게 번쩍번쩍 빛나고, 예, 커스텀 샵은 여기 이렇게 깁슨이 다시 써 있고요. 예. 예,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전에는 깁슨 커스텀이라 그래서, 예, 이게 일반 그렇죠. 스탠다드 그 나오는 일반 라인에서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커스텀 샵으로 갔어요. 갔어요. 예. 그 커스텀 예, 모델이 커스텀 샵에서 그래가지고, 나오죠. 예, 가격도 올랐습니다. 올랐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건좀 약점 아닌 약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라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 BFG BFG 그거에 비하면 한 3배 무거운? 2배 이상? 아, 진짜 무거워요. 네. 이제 금장이 잘. 그럼 그럼 실장님 픽업은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이거요? 예. 아 이거 예전에는 버스트 버커 뭐 버스트 원, 버커 투 이렇게 이렇게 봐. 되어 있는데 요즘엔 예전에 그 스탠다드에 박혀 있던 490, 498 픽업이 박혀 아, 있습니다. 알리콘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에도 그 픽업이 아, 박혀 근데 있어요. 왜 그거를 굳이 아, 뭐 전형적인 깁슨 사운드가 흉터리 나니까 나니까 그렇게 했나봐요. 라고는 제 생각이고 예. 뭐 그럼 뭐 여기 또좀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이걸 보시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많이 달아주시겠죠. 네. 예, 이거 뭐 어쨌든 제가 490, 말도 안 되는 498. 소리 하면 또 네. 막너 새끼야 네.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픽업은 요즘에 뭐 제가 뭐 뜯어본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깁슨 스펙시트에 490, 498 알리코 네. 달려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소리를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들려 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다 쳤다고 하고. 쳤어? 네. 안 쳤어, 이거. 그냥, 아, 소리가 좋네요, 어, 이거. 선생님 이제 그런 것도 안 해? 어? 오, 방송을 안 해? 눕기뜨기. 자.
다운. 네, 뭐라고 할 게 없네요. 네. 좀 장대하네요. 음장감이 있고. 네. 묵직하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뭐. 참. 그냥 딱! 딱 좋네요. 커스텀 소리. 네. 더도 아, 아니고 둘도 이게 아니고. 이게 뭐. 픽업이 무지막지하게 개인을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커스텀하면은 다들 뭐 개인이 무지하게 빡시게 먹는다 이게 굉장히 빡세다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빡세게 먹는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아니고 소리가 굉장히 진짜 거칠고 덩어리 있는 그렇습니다. 빠방 하고 뭔가 나가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하죠? 이펙터 빨 안 받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냥 깁슨 무슨 이펙터 써도 깁슨 사운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쓰시는 분들은 거의 앰프 게인을 많이 쓰시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좀 우리가 마샬이 있었는데요. 테스트용 아니, 마샬이 있었는데가 아니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얘가 오시자마자 좀 이렇게 그래 네, 아웃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샌도로 한 게 좀 아쉽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네. 앰프로 네. 마샬로 했으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그 우리 깁슨의 커스텀. 네. 예, 그 진짜 로망. 네. 남자들의 로망이라 할 수 있는 깁슨 커스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